우리가 한몇 개월 동안 이렇게 보니까 7월 19일까지 로마서 말씀 3장까지 보았다가 사사기 보았고 룻기 보고 그리고 또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생각했다가 다시 로마서 4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그전에 쓰던 표현으로 하자면은 로마서 시즌 4가 돌아왔습니다. 시즌 3입니다. 자, 우리 시즌 3까지 한번 이렇게 대충 이렇게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를 딱 끄집어내면은 이신칭의였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 이신칭의. 물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라는 이신칭의 이 말은 로마서 1장에서 3장뿐만 아니고 로마서 전체에 걸쳐 있는 큰 주제입니다. 자, 이제 오늘 1장에서 3장까지 이신칭의를 말하고 난 다음에 4장에는 이신칭의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케이스를 들고 나옵니다. 물론 다윗 얘기도 좀 하지만은 그 앞에 훨씬 더 중요한 이신칭의에 관한 믿음의 모델이 되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예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은 주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신칭의는 어떤 믿음인가? 그 예는 아브라함을 보라 이 말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신칭의의 믿음의 모델로 보이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문해야 될 것이 왜 아브라함인가라는 말입니다.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고 에스더도 있고 우리 뭐 이사야도 있고 수없이 많은 구약의 믿음의 우리 선진들이 있는데 그중에 딱한 사람 왜 아브라함인가? 이제 여기에 대한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모델, 이신칭의의 모델로 언급을 했을까? 이제 성경을 보고 로마서를 보면은 한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공통된 조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유대인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 됨과 동시에 이방인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유대인들은 세상 사람들을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분이 실제적으로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때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자, 아브라함이 실제로 첫 번째 난 아들은 이삭이 아니고 이스마엘이었죠. 사라가 아닌 하가를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중동 이슬람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갈 말고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녀가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후손이 이제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이라는 이런 특별한 구분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따져보면은 아브라함은 유대인이고 나머지는 이방인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지만 그 아브라함 자녀 때에서부터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그 약속이 이제 이삭을 통해서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유대인도 자기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고 이방인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슬람권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의 조상은 다름 아닌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공통된 조상이고 아브라함의 신앙의 삶은 어떤 인종적인 구분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이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방인이 되는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큰 믿음의 가능성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조상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받았다 그러면 에이, 그거는 유대인 이야기지. 우리 이야기는 아니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유대인이 볼 때는 이방인이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야라고 말을 할 때, 그러면은 우리도 이방인이었잖아.
그럼 이방인의 조상이 이방인의 조상도 되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면은 우리도 충분히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믿음의 모델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이사야도 아니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모델로 들고 있습니다. 모세, 엘리야, 이사야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이방인이 아닙니다. 다 유대인입니다. 만약에 이사야나 엘리야가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면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유대인 이야기고 우리 이야기는 어디 있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 얘기 들으면 아브라함에게서 이방인은 어디 있지 그러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방인의 조상이야. 나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라고 말할 때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모델을 아브라함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신칭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율법과 할례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자, 율법은 모세 때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선배입니까? 모세가 선배입니까? 이거 헷갈려요. 이거 헷갈리면 설교가 안 되는데 헷갈리지 않죠. 그냥 대답을 안 하는 것뿐이죠. 자, 아브라함과 모세는 500년 차이가 납니다. 약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5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때 율법이 주어졌다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신앙과 아브라함의 모든 삶은 율법하고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하고 상관없이 살았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의는 율법은 뭐 전혀 무관한 것이죠. 또 하나 유대인들이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는 즉 유대인의 의의 기준이 율법과 할례인데 아브라함은 율법보다 500년 전에 의롭게 된 것이고 이제는 할례입니다. 최초의 할례자가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바로.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애를 창세기를 감안해 보면은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먼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 자체에서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 할례 때문에 어떤 의롭게 되는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의는 할례하고 전혀 상관없이 시기적으로도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자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을 잘 행해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어서 또는 할례를 행해서 그 할례를 받은 자격이 있어서 의롭게 된 사람이 아닙니다. 자, 이것이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처럼 율법을 잘 지켜야 그리고 할례를 행하는 그 사람들의 자격 속에 있어야 의롭게 되거나 어떤 의의 기준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의롭게 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기도 싫고 지킬 능력도 없고 지킬 마음도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원래 우리는 법 지키는 것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법 지키는 걸 참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의롭게 된다는 그런 신앙의 삶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할례와 율법을 어떤 의와 어떤 의의 기준으로 내세우기 시작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의롭게 될 가능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의는 할례하고 율법하고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율법을 못 지켜도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할례를 행하는 사람들의 그룹 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이렇게 살아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면은 의롭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이신칭의 좋은 믿음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아브라함이 왜 이신칭의 믿음의 모델로 사도 바울이 예를 들었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은 우리하고 사실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의 조상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높이 올려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으로 너무 높이 올려다 보니까 아브라함 그러면은 아, 그 사람은 우리하고 너무나 동떨어진 거룩한 사람이고 우리는 뭐 아브라함이 비교할 수 있는 형편없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창세기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요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객관성 있게 보면 전승에 의하면은 아브라함이 75살 때까지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잖아요. 갈대아 우르 땅은 지금의 이라크 땅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났던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그쪽에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 사람이니까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 그쪽 지역은 우상 천지입니다. 아니 우상이란 개념이 없을 정도로 당연히 공기를 숨쉬고 마시는 것처럼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아브라함 가족의 원래 직업이 우상을 만드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집에 가서 창고를 열면 우상이 가득하게 있는 그런 집안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75년 동안 그 속에서 이제 있다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75년 동안. 이 가운데 75년 동안 우상 섬겼던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우상 숭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월등히 나은 사람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또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비겁하고 쪼잔한 모습이 나타납니까? 자기 살려고 말이지. 자기 와이프를 두 번이나 아내라고 속이면서 아내를 죽음의 위험으로 몰아내고 자기는 재빠르게 도망갔던 그런 것들을 두 번이나 보잖아요. 같은 남자로서 진짜 참 비겁하고 비굴한 모습이에요. 그렇게 볼 때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우리하고 비교해서 볼 때 우리하고 똑같은 나약한 심성을 가지고 비겁한 마음이 있고 죽음 앞에서는 벌벌 떨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인격 자체가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이 거룩하고 고귀한 존재라면 뭐 아브라함이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지라고 우리하고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볼 수 있겠지만은 아브라함의 삶은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나약하고 비겁하고 이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면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면 누구든지 다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 에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아니 그러면 우리도 다 돼. 이거하고 똑같은 예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모델로 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음의 모델은 첫 번째 믿음의 모델의 의미는요. 이게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고 높이 올려야 될 것이 아니고 우리하고 같은 케이스로서의 믿음의 모델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의 이런 케이스를 볼 때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 의롭게 된 것은 순수하게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런 케이스는 세상에서 말하는 의롭게 되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우리가 보통 의롭게 된다 또는 의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합니까? 의로운 행동을 한 사람을 가리켜서 의롭다고 말합니다. 아니면 의로운 업적을 쌓았는데 그것이 드러나거나 어쨌거나 의롭다는 것은 무슨 일을 행하거나 업적을 쌓았던 외부적인 행동하고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세상 사람들은 의롭다라고 말을 하는데 아브라함의 의는 행동과 세상하고 행동과 업적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율법하고 할례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세상이 의롭게 된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자, 19년 전, 정확히 19년 전, 그러니까 그 2001년도죠. 2001년도에, 그때 언론에서 대서특필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한국의 대학생 하나가 일본에 유학을 갔습니다. 일본어도 배우고 좀 그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어서, 일본어도 배우고 일본도 배우고. 자, 그래서 그날도 이제 수업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전철을 타고 가는데 어떤 술 취한 일본 사람이 전철 밑에, 전철이 오는 그 플랫폼 밑에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어떡합니까? 전철이 와서 이 사람을 치워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국의 유학생 청년이 생명부지의 그 사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일본 사람, 술 취한 사람, 그리고 플랫폼에 떨어져서 있었던 그 사람, 보통 사람 같으면 어쩌나 이러다가 그냥 말 겁니다. 특별히 또 우리 한국 사람은 일본하고 관계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이 그 술 취한 생명부지의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플랫폼에 뛰어들어가서 구하다가 못 구하고 전철에 치여서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일본 사람들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굉장히 한국에 대해서 좋은 그런 관계를 좋은 관계를 개선하는 그리고 한국 사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사실은 또 영화로도 나오고 일본 사람들도 기리고 지금 또 그 청년이 죽었던 그 전철에 가면은 뭐 신당 사당 비슷하게 그 청년을 기리는 그런 공간도 마련해 놓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이 청년의 기사를 대서특필하면서 이 기사를 붙였던 제목이 뭔 줄 아십니까? 대부분 제목이 의인 이수현 이렇게 붙였습니다. 청년 이름이 이수현이거든요. 이수현은 청년이 일본 사람, 특별히 우리는 뭐 미국 사람은 몰라도 일본 사람은 원수 관계잖아요. 그 원수 관계에 있는 일본 사람, 술 취한 사람,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았다. 이 청년이야말로 의인이다라고 말하면서 의인 이수현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의로운 행동을 할 때 의롭다고 호칭을 붙여줍니다. 당연한 거죠. 정말 이 청년은 저도 그때도 볼 때 참 갸륵하고 기특한 청년이에요. 아우 제가 목사인데도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청년처럼 그 술 취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 목숨 걸고 그 플랫폼 밑으로 아마 못 내려갔을 거예요. 어머 어쩌나 어쩌나 야 어쩌나 뭐 전화하자 이러다가 아마 끝냈을 거예요. 우리 대부분 다. 그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아마 대부분은 다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을 만한 행동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인이 안 되는 거죠. 세상은 그런 행동을 못한 사람은 의인이라고 말 안 하고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된 것은 의인 이수연과 같은 그런 의의를 행하지 않아도 아브라함처럼 비겁해도 아브라함처럼 자기 목숨을 살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팔아넘겨도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겨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세상처럼 이 의인 이수연처럼 이런 청년처럼 이런 청년만 의롭다고 말하면은 과연 우리 가운데서 몇 명이 의롭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 의인 이수연과 비교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런 상황을 비교해보면은 아브라함 참 우리 같은 비슷한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케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면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율법과 할례를 상관없이 이 진짜 의인 아브라함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을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누구나 다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술 취한 일본인을 구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은 누구?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할 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믿었다는 겁니까? 이제 그게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보면 아브라함의 삶의 행적이 나타나는데 그걸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준으로 삶의 행적을 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 와서 정착한 것.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 나이 90세에 자녀를 낳은 것. 세 번째는 그 낳은 자녀를 다시 하나님께 바친 것. 요 세 가지가 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근거에서 행동했던 삶입니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냐 하는 게 나타나는데요. 요 세 가지 믿음의 삶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 이렇게 물으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자,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 가나안으로 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환경이 나빠서 미세먼지가 있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난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비즈니스가 쫄딱 망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난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큰 꿈이 있어서 자기 자녀가 있다면 자기 친척이 있다면 누군가의 교육을 위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난 사람이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결코 떠날 이유가 눈금만큼도 없는 사람입니다. 왜? 75년 동안 갈대아 우르에서 너무 편하게 잘 살았고 75년 동안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갈대아 우르는 너무나 익숙한 땅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익숙한 땅에서 75년 동안 살다가 그 살던 곳을 완전히 뿌리치 뽑아서 다른 곳으로 간다? 그거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특별한 이유도 인간적인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니까요. 환경, 교육, 정치, 문화, 사회 어떤 이유를 따져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이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딱 하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한테? 자, 하나만 물어봅시다. 여러분 우리 다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왔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미국에 가는 그 말씀 듣고 온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없죠. 다 사연이 있어서 온 겁니다. 물론 그 사연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포함되었지만은 순수하게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듣고 믿고 한국을 떠나서 미국 온 사람은 제가 아직 한 명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다 사연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연이든 긍정적인 사연이든 다 자기 내림대로 삶의 이유가 있어서 한국에서 미국을 왔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 딱 듣고 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는데 그게 어디에서 드러났는가? 아브라함 나이 100세, 사라 나이 90세의 자녀를 낳은 것입니다. 자, 오늘 로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는데 사실은 이 4장 3절, 로마서 4장 3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 이를 의로 여겼다는 이 말은 원래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말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겼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창세기 15장 6절에 요 말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전에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상급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상급이 될 것이라는 것은 이 히브리어 원뜻에 의하면은 아브라함에게 후속자가 생길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는 상급 가운데 최고의 상급은 자녀의 상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상급이 될 것이라는 말을 아브라함은 그 당시의 관례대로 관습대로 하나님 내게 상급이 된다고 그럼 내게 후속자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에이 지금 내 나이가 얼마인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에서 85세 사이에 있었습니다. 사라는 65세에서 75세 사이에 있었죠. 생리적으로 사라는 자녀를 낳을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에이 하나님 그러면은 후속자가 있다고요? 에이 그러면은 뭐 자녀를 낳을 건 아니니까 내 후속자가 그때 그 아브라함에게 종이 있었습니다. 그 종의 이름이 다메섹 엘리에셀이었습니다. 이 종이 아마 굉장히 충성스러운 종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굉장히 좋아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후속자가 있을 것이라는 그 얘기를 딱 듣고 하는 말이 이 종 다메섹 엘리에셀이 나의 후속자 내 상속자가 될 것이네요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이 종은 너의 후속자가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상속자는 너의 몸에서 날 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줄 것이고 이 자녀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그 믿음을 보고 의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언급한 것은 아브라함의 자녀를 갖게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대로 그 말씀대로 자녀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죠. 자,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낳은 자녀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명령해서 그 자녀를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바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또 순종해서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짐 다 챙겨가지고 자기 종 데리고 이삭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기 위해서 어린 순양을 미리 준비해 놔서 이삭을 다시 살리죠. 요 이삭을 바친 것 바로 요것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자, 길게 제가 좀 설명을 했는데요. 이 설명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무엇을 믿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에는 크게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 특징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수정하지도 않고 지체하지도 않고 바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대개 돌아가셔서 창세기를 다시 한번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 세 부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씀을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을 때 말씀과 믿음 사이에 아무런 지체되거나 연기되는 것도 없고 수정, 삭제, 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자녀 후손을 갖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에도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씀에도 똑같이 공통적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추가, 삭제, 수정, 지체 아무것도 없이 그대로 받아서 믿었습니다. 자, 이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아브라함의 삶 속에 나타났습니다. 아, 말씀의 능력이 그대로 아브라함의 삶 속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 잘 결국 정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아브라함의 삶 속에 능력의 말씀이 나타나서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에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서 이삭은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해서 이삭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두 가지 특징.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 그대로 두 번째, 받아들일 때 말씀의 능력이 아브라함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한 20년 전에 한국의 목사님이 연변, 이제 그 조선족들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이죠. 이제 그분들이 모여서 또 신앙생활하는 그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목사님 한 분이 초청을 받아서 연변에 있는 우리 중국 교표들이죠. 조선족들이 모인 그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고 이제 내려와서 교인들하고 인사하는데 그 중에 한 그 연변 이 교표분이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오늘 목사님이 설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적으로 접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전적으로 접수한다는 것은 북한에서 쓰는 말이죠. 이 조선족 이분들은 북한 말을 쓰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그 말이 표현이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전적으로 접수한다는 게 어색하잖아요. 아, 그런갑다 하고 이렇게 약간 속으로 피식 웃으면서 표현이 참 재밌네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듣고 그 집회를 마치고 연변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그 말이 그렇게 계속 생각이 나더래요. 전적으로 접수한다.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라고 하면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접수해야지. 그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표현하고 사실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는다. 수정, 삭제, 추가 없이 연기하지 않고 즉각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접수하겠다. 가만 보면은 북한 말 가운데서도 아주 표현이 의미 있는 것도 있어요. 전적으로 접수한 것.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접수한 것. 그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아브라함에게 전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자 오늘 여기 계신 분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접수합니까? 이제 거기에는 마음이 좀 걸리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접수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우리가 불편하고 듣기 싫고 이해 안 되고 힘든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접수하는 게 아니고 부분 부분으로 재단을 하죠.
요쪽 잘라내고 요쪽 잘라내고 요쪽 잘라내고 내가 보기에 내 생각에 내 지식에 내 경험에 딱 예쁘게 되었을 때 내가 예쁘게 만든 그 말씀을 전적으로 접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전적으로 우리들에게 안 나타나는 거죠. 사실은 반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못나고 모질고 부족한 것을 잘라내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잘라내고 재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고 전적으로 접수하기 좀 어려워 보이니까 가지치고 날리고 치고 빼고 다 해서 내 마음에 쏙 드는 것만 전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건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죠. 정말로 오늘날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전적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왜 아브라함인가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면은 우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였다면은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나타난 것이 말씀의 능력이 전적으로 나타난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전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전적으로 접수 안 하니까 문제죠. 가지치고 날리고 다 날려서 마음에 드는 것만 쏙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전적으로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하면은 우리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으면 우리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아브라함의 예를 사도 바울이 말한 것.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는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하여서 유대인과 논쟁을 하면서 8장 5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직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고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해서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때를 알고 믿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굉장히 신비로운 아브라함의 믿음인데요. 요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이삭을 통한 후손 가운데 이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준 겁니다. 그래서 다시 산 이삭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증명해 주느냐? 예수님이 증명해 주는 겁니다. 오늘 설교자 빈상승 목사가 성경을 잘 분석해서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할 때 아브라함은 메시아 예수가 오는 것을 알고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참 신비한 아브라함의 믿음인데 그걸 아마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그 과정 가운데서 그런 믿음을 체험했을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오실 메시아를 믿고 있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장인데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에 의하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바란 것들의 실상이 아니고 바라는 것들, 미래에 있을 것들, 소망하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궁극적으로 과거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보는 것의 실상인데 요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전형적인 케이스가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역사를 거쳐서 역사의 뒤를 돌아보니까 아브라함은 역사적으로 말해서 4천년 뒤에 올 메시아를 믿었습니다. 우리는 2천년 뒤에 오신 메시아도 안 믿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오실 메시아를 믿었는데 우리는 오신 메시아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번에는 좋은 의미로 믿음의 모델이 되는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요 대표적인 샘플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4천년에 오실 메시아를 알고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입니다. 오늘이 대강전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는 겁니다. 물론 처음 대강절은 오실 메시아, 초림하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간이 있지만 오늘날 대강절은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의 모델이 아브라함이 오실 메시아를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오신 메시아를 확고히 믿는 그 바탕 위에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믿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만날 소망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약속을 전적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삶에서 전적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